안녕하세요. 중부의 문성숙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3분 스피치를 늦춰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오래전부터 약속한 일이어서 꼭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는데요. 쉬려고 누워있어도 계속 이 3분 스피치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고 편하게 잠자야지 이러는데도 또 속으로는 이 3분 스피치를 또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몸이 괜찮으면은 또 3분 스피치를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나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정말 잠을 못 자고 편히 이제 좀 자야지 이랬는데도요. 잠자려고 누우면 또 3분 스피치를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보고 하더라도 이 3분 스피치를 하고 나야 내가 이 몸살이 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완벽하게 못하지만은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제가 몸살이 날 것 같지를 않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종말의 예언자들은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웹봇의 예언도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웹봇은 2001년 9.11 테러와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의 참사 그리고 2004년에 있었던 인도양 지진 해일 등을 예측하면서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지구의 종말이 천지이변으로 일어난다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의 예언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종말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지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불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불로서 심판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불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불심판하신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불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 때도 말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땅에서 사라진 시체들이 정말 살아서 돌아온 것일까요? 이런 성경의 내용은 현대인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예언이나 성구의 문자대로
천변지휘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궁금하시죠? 천복궁 교회로 초대합니다. 천복궁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위한 새 말씀 세미나가 있습니다. 천복궁 교회로 초대합니다. 예, 문성숙.